네, 제가 2015년 12월 16일부터 오늘 4월 28일까지 시티에스 조이 필리핀과 함께 했습니다. 필리핀과 함께 촬영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또 많은 걸 배웠고 또 PD님의 그 인성 또 하나님 믿는 그 경외의 심을 많이 본받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또 함께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편집하는 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이거 많이 배웠는데 계속 써먹어야죠. 이거 안 써먹고 또 이거 붙여두면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? 방송인은 방송국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진심이 진솔하게. 진솔하게 다녔어요. 네, 진짜로 저는 편집하는 거 진짜 너무 잘 배워서 너무 좋아요.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PD님께 밑에서 좀 배우면서 교회에서도 저를 영상하는 쪽에 많이 써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기술이 많이 모자라서 어제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혼났다 해야 되나요?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내가 언제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준비하면서 혹시 언제 필요하실 때 또 이게 바쁘셔서 못 하실 때 제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. 근데 필리핀 다시 온 거예요?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군대 제대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만약에 그때 필리핀 다시 오게 된다면 제가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? 혹시 불러만 주신다면 필리핀 CTS 조이 필리핀에 다시 한 번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. 그때는 인턴으로서 아닌 좀 정직원으로 저 하면서 저 돈 벌어야죠. 대학 이제 졸업했는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매들 만나야죠. 도럽시 결혼 못해요. 이런 거 방송 내보내면 안 돼요, PD님. 저희끼리의 간직으로. 이거 내야겠다. 아, 안 돼! 제발! 이거 내야겠다.